안녕하세요. SMDB 대표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SMDB가 약 2년간 연구 개발 끝에 선보인 500W 광량의 사진 조명 B500TTL 제품 백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TTL 기술을 보유한 SMDB의 B500은 사진가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 8가지를 집약시킨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조명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 동작 중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열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기기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죠. 저희는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제품 하단부를 보시면 통풍구가 있고 열을 식혀주는 팬이 달려 있습니다. 사용 중 열이 발생하면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팬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장시간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야외 촬영을 위해 장비를 챙기다 보면 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1kg라는 무게는 아주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B500TTL은 동급 조명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로 야외 촬영 시 휴대하기가 가장 좋은 최적의 제품입니다. B500TTL은 야외 촬영 또는 스튜디오 촬영 등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또는 AC 전기 겸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주로 AC 전기 타입의 조명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전원선이 없는 배터리 타입을 선호하는 스튜디오가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 조명의 특징은 전원선이 없어 조명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편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먼저 SMDB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모든 기능이 알아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단계의 동작을 거쳐야만 실행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아예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MDB B500TTL은 기능마다 버튼이 있어 한눈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500TTL의 전용 송신기인 B컨트롤은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컨트롤입니다. 모드 선택, 광량 조절, 그룹 선택, 모델링 램프 설정 등 촬영 중 바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B컨트롤 하나로 4대의 조명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으며 무선 동조 성능이 뛰어나 에러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것도 강점입니다. B500TTL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고광량의 제품일수록 야외에서 태양빛과 혼용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광량이 좋아 역광 촬영이나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작가의 의도대로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정확하고 빠른 노출값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는 TTL 모드, 즉 자동 노출 기능입니다. TTL 모드는 조명을 처음 접하는 촬영자 또는 촬영 위치가 수시로 변경되는 촬영을 할 때 적정 노출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기능이며 자동으로 적정 노출 광량값으로 발광해주기 때문에 촬영자가 노출에 신경 쓰지 않고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촬영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재충전 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발광 후 재충전이 길어지면 촬영의 흐름이 끊겨 좋은 사진을 찍기 힘들어집니다. B500TTL은 배터리 사용 시 재충전 완료까지 2.2초라는 짧은 시간에 충전되며 AC팩을 사용할 때는 0.6초의 매우 빠른 충전으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조명입니다. SMDB 본사에서 직접 AS를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드백과 함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고객님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사후 관리로 고객이 믿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품 B500TTL.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이용하셔서 사진 촬영에 좀 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SMDV가 쭉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MDV 제품 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